자이첩이 이제 한 시간 정도 잘 버텨냈죠. 한 시간 정도 시작이 높게 시작해서 쭉 내렸다가 실망을 한번 시켜주고 잘 버텨냈죠. 자, 버텨내면 올라갑니다. 버티고 지금 방향을 다시 위로 좀 틀고 있죠. 자, 이 제약회사 인수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.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. 인수한 회사는 상한가 갔는데 어쩌고저쩌고. 자, 이렇게 이제 아주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이건 뭐 질투만 생길 뿐입니다. 그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약회사 인수 왜 했냐 이거죠. 그러면 뭐 인수하지 말고 약도 생산하지 말자.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아주 아주 편협한 바로 코앞만 보는 이런 시각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이 제약회사 인수는 분명히 호재죠. 분명히 호재입니다. 자, 이게 왜 호재냐? 이 리보세라닙 승인 신청 이제 곧 하겠다는 신호죠, 이게. 이제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은 승인을 받을 거다. 그걸 전제로 깔고 제약회사 그러면 미리 인수해서 준비할 것들 미리 준비를 이제 좀 해야 되겠다. 슬슬 인재 영입은 이제 좀 진행이 되었고 이 제약회사 인수도 이제 진행을 이 정도 조사했고 알아봤을 때요 회사면은 적당하겠다라고 판단했겠죠. 자, 그래서 인수를 한 거다.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인수를 했다는 거는 이제 리보세라닙 승인 신청 임박했다 이런 신호로 볼수 있겠고, 그리고 승인 신청을 넣었을 때 승인이 된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자신감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. 이 코빙턴하고 미팅을 아주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죠. 자,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믿고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다.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믿음을 가지느냐, 못 가지느냐, 이게 결국은 내 수익을 크게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주식시장이 원래 그렇죠. 현재 코스닥 쪽에 외국인의 매도세는 얼추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죠. 매도를 쭉 하다가 지금 이제 크게 매도하는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. 기관은 이제 매수 방향으로 좀 틀고 있죠. 외국인도 매도는 일단 마무리를 하고 방향을 위로 트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거래소 쪽은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좀 많이 파는 분위기죠. 오늘 뭐 업종 대표주들 어제 상당히 많이 찍어 눌려졌던 이 메릴린치가 분탕질을 했죠. 자, 그런 부분 다시 돌려 세우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 여전히 계속 상한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, 자, HLB는 잘 버텨냈죠. 잘 버텨내고 방향을 위로 좀 틀고 있죠. 자, 위로 틀었다가 조정하고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뭐이 정도 흐름이면 괜찮습니다. 양호한 흐름이죠. 여기에서도 높게 시작해서 쭉 찍어 눌러진 상태에서 버티죠. 잘 버티고 방향을 이제 위로 좀 틀어가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아주 뭐 좋은 소식입니다. 좋은 소식. 좋은 소식이고 9월 달이고 이 승인 신청에 대한 그런 간접적인 신호를 줬다. 이런 부분으로 볼수 있겠고, 승인 신청했을 때 승인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준 부분이다.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. 자,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이 신풍지역이 정말로 강합니다. 야, 이거 정말로 강하죠. 이 신풍지역이 아주 어제 외국인이 엄청나게 됐죠. 이게 MSCI 지수 지금 리밸런싱 때문에 외인이 아주 많이 들어왔고 오늘은 외인 기관이 좀 팔고 있죠. 자, 그런데도 5%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주 이 피라미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반영이 되고 있다. 그리고 시젠도 오전에 좀 내렸죠. 오전에 좀 내리다가 다시 또 올라서고 있습니다. 시젠도 이거는 어제 외인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들어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외인 기관이 들어오면서 또 올라서고 있죠. 자,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지금 오늘도 이 보시면 이 바이러스 장세입니다. 오늘도 지금
치료제 관련주들, 코로나 관련주들 여전히 강하죠. 신풍제 강하고 신테카바이오 강하고 셀리버리는 뭐 계속 강합니다.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고 일양약품 지금 치료제 개발 오늘 또 강한 모습 보이고 있죠. 영진약품 강하고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반등하고 있죠. 어제 이 메릴린치 공격을 많이 받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메릴린치 공격이 안 나오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펼쳐지고 있죠. 오늘 중국 관련 주들도 좀 괜찮습니다. 파라다이스처럼 아주 낮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도 이제 좀 올라서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자 시장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죠. 괜찮은 분위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한 0.5% 정도 지금 올라서고 있고 수소차 쪽이 오늘 좀 강하죠. 수소차 좀 강한 모습이고 치매 관련주들도 뭐 괜찮은 수준이고 증권주들도 좀 괜찮은 수준이죠. 오늘 자, R서포트도 다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지금 이 언택트 관련 주들이 여전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. 지금 카페24 그리고 코리아센터 아주 강한 모습이 나타났고요. 네이버도 오늘은 괜찮고 카카오도 뭐 나쁘지 않죠. 자,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뭐 HLB 4% 생명과학 6% 자 이렇게 이제 딱 잡아놓고 요 언저리에서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. 자 이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후장에는 지금 이게 버티는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면 오후장에는 들어 올려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이제 9월 달이고 뭐 아주 좋죠. 제약회사 인수 부분 아주 자신감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지금 현재 한번 보시면 이 외국인들이 오전에 높은 가격에서 여기에서 높은 가격에서 이제 쭉 팔았죠. 높게 시작하고 이제 올라서니까 이렇게 쭉 팔아버리죠. 보통 이 외국인들이 이런 어떠한 호재 소식으로 높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그냥 거기다 대고 물량을 뿌려버리는 그런 습성이 좀 있습니다. 이거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거의 비슷합니다. 흐름이 그렇게 이제 뿌려대고 지금은 이제 별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죠. 별로 관여를 하지 않는 흐름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세력선도 오전에 좀 올려치는 모습이 여기에서 올려치는 모습이 나왔죠. 자 이렇게 좀 올려쳤다가 쭉 매도를 한 후에 지금 이제 관망을 하고 있죠. 자 관망을 하면서 크게 매물을 지금 뿌려대는 모습이 일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계속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. 여기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런 버티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되면은 결국 뭐 시장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같이 움직일 겁니다. 여기서 시장이 좀 올라가는 추세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추세면 좀 같이 내려오고 이런 분위기로 좀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자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시장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움직이느냐 그런 부분이 방향을 좀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HLB의 상황을 보면 여기에서 더 밑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외국인의 공격이 많이 나오고 있죠. 자,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 좀 들어오다가 다시 밑으로 확 내리고 있죠. 자, 확 내리고 있지만 기관이 좀 받치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흔들고 있는데 이 외인들이 방향을 좀 잡아주는 게 좀 좋습니다. 아무래도 HLB 입장에서는 외인들이 이렇게 매도하다가 다시 또 올라서 있죠. 추세를 보면 계속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런 추세인데 이렇게 이제 좀 올려 세우는 추세가 또 나오면 다시 좀 올라서겠죠. 자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면서 오늘은 뭐 강보합 수준에서 지수가 강보합 수준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자 HLB 생명과학도 4% 5% 6% 이 수준, HLB는 뭐 3-4%, HLB 생명과학은 5-6% 이 수준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큰
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날이죠. 9월 첫째 날 아주 좋습니다. 소식도 좋은 소식이 나왔고, 일단은 뭐 3% 정도 절대값으로 보면 되죠. 3%에서 4%, 5%에서 6%. 자, 올라 있는 상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구나. 시장이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방향을 위로 좀틀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주 좋은 호재를 지금 줬고, 시장에 이런 좀 신호를 줬죠. FD 신청 곧 진행한다. 그래서 제 앞에서 이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. 이렇게 좀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지금 뭐 조금 힘이 없는 모습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, 이런 부분도 이제 9월 후반대로 갈수록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죠. 아주 큽니다. 지금 9월 18일부터 S모, 9월 말일자 정도 되면 더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, 말일자 정도 되면 폴챈, 탑승, 그 다음에 글로벌 홀린스죠.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마무리되면 이제 FDA 승인신청 드디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. 자,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